백화점. 자, 여기 보자. 활석, 방해석, 석영, 형석 표면을 손톱 동전 모듈이로 긁었더니 긁힌 거는 동그라미. 그죠? 굳기는 손톱은 2.5, 얘는 3.5, 얘는 4.5, 이 새끼는 5.5래요. 어? 단단한 거부터 긁히지 않은 거가 단단한 건가요? 유리에도 긁히지 않았어. 뭐가? 물은 거부터니까 제일 단단한 게 뭐예요? 석영이죠. 석영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형석이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응? 형석. 그 다음에. 방해석. 그죠? 활석은 용서가 안 되죠? 그죠? 용서가 안 돼요. 자. 쪼개짐과 깨짐의 예가 바른 것은? 기울어진 육명체 모양. 얘는 못 들었어. 장석은 뭐야?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이것이 답이니까. 미치겠다. 내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겠어.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석영과 흑요석은 뭐예요? 깨져요. 아, 나랑 수업 한두 번에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이게 답이니까. 아, 외우세요. 두꺼운 판 모양, 방해석은 뭐예요?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 흙은 뭐는 얇은 판 모양. 석영, 흑요석은 깨짐. 자, 뭐예요? 거품. 거품은 그냥 하나야? 방해석 하나야?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답은 2번이에요. 방해석의 굵기는 3이에요. 3. 좋은 판에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저 새끼는 석영 이렇게 생긴 거. 이게 그 뭐 우리가 게임하는 거기에서 아이템처럼 생겼잖아. 보석처럼. 그지? 얘는 장석. 장석. 그죠? 뚜껑 판 모양. 암석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이다. 공통점은? 아, 지금 뭐였지? 석영하고 장석이었나? 어때요? 석영하고 장석. 네. 밝은색 광물. 네. 근데 네. 석영하고 장석이에요. 네. 철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 어두운색. 여기에는 철과 마그네슘이 있겠어? 없겠어? 이게 틀렸겠지요? 그렇지요. 장석이에요.
조합 광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석영, 아까 조금 위에서도 했었잖아요. 석영하고 장석, 그죠? 밝은 색이에요. 철과 마그네슘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건 뭐지? 석영이죠. 얇은 육각판. 그건 뭐? 얘는 감람석. 외우자. 3번이었어요. 좋은 색은 외우자. 얘는 방해석이야. 얘는 장석이고 석영이야. 옆에서도 나왔어.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야, 이거 보면 돼? 되지? 강물의 색깔, 가루가 색깔이니까. 염산을 떨어뜨려 보면 어떻게 돼요? 방해석은. 그래도 구분할 수 있잖아. 굳기를 비교하면 대충 알 수는 있겠지, 그지? 이거는 맞아요? 가루의 색이 좋은 색 아닌가? 석영이 무슨 색깔이야? 옆에 있지. 좋은 색이 흰색이라고 바로 전 문제에서 나왔죠. 창석은 좋은 색이, 어? 좋은 색이 흰색이야? 방해석은 다 흰색이야. 흰색이에요. 이걸로 보여줄게. 세 광물 모두 좋은 색이 흰색이다. 답은 5번. 4번이에요. 화사. 기권과 그저 생물권에 미치는 영역. 영이야. 자, 기권에 미치는 거는 햇빛을 가린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고요. 기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유독가스가 무슨 좋겠어? 생물한테 좋으냐? 써주자. 써주자.